2023년 10월 17일 1시 새벽 1시 1분입니다. 대한전선 모선 공급 대상자 그리고 윙이푸드 요거 잠깐 채소국 앙카본 이런 거 좋죠. 포스코 파업할 수도 있다 뭐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GS 리테일 요게 적자를 프레시몰인가 요거 뭐 예정이에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이거 아마 철수한다고 하면 오를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빠졌는데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 쪽 그 저번 쪽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대 HD 현대 있죠. 여기 지금 카타르 수주 17척 정도 예상이고 이 확실한 건 아닌데 MOA까지는 MOA 말고 MA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 순간이고 이제 공시는 조만간 된다고 하는데 뭐 빠르면 뭐 10월이겠지만 느려도 올해 안에 나오겠죠. 그리고 뭐 삼성이랑 하나도 뭐 도쿄 어느 정도 비워놨다고 뭐 들은 것 같아요. 요거 말고도 오늘 컨테이너 쪽 컨테이너선 쪽도 뭐 현대 쪽 수주 예정인 걸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 7조던가 아무튼 나왔던 것 같은데 조선 쪽 지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 좋아요. 산업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환율이 그나마 좀 한번 많이 튀었다가 이것도 우리나라도 좀 누른 것 같거든요. 일본도 그 150에서 장난 쳐가지고 또 146 갔다가 160, 149까지 이렇게 눌렀고 우리나라도 1300 어디까지 갔더라? 60, 70 정도 갔다가 요거를 좀 좀 더 튀었는데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환 보유액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저번 달에 한 41억 불인가 막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41억인가 41억 불인가 아무튼 뭐 그렇고 환율은 그래서 조금 떨어졌고 잠 리포트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뭐 좀 미증시 올랐다 빠졌다 하고 있는데 지금도 뭐 조금 하락해서 플러스 시작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은 쉬고 다음 뭐 화요일부터 할 텐데 이런 미증시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STX부터 보겠습니다. STX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면 진짜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힘들고 한 16,000 테라 이 정도까지는 가오지 않을까 이 정도죠. 했는데 여기까지 설마 한 번에 뺄까 했는데 한 번에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16,000원대 16,890원이죠 저가. 여기 890원 아니고 16,000원대에서 마지막 추매를 했어요. 여기까지 빠진다고 하면서 또 빠진 저 했는데 오늘은 못 팔았어요. 사실은 요 정도 걸어놨거든요. 2만 원 정도 걸어놨는데 안 팔려가지고 욕심 조금 부렸으면 오늘 요것도 한 단타 했던 거 다 해서 요날 했던 거 해가지고 사고 팔고 어느 정도 했을 텐데 어쨌든 좀 아쉽고 시회는 좀 빠졌으니까 다 화요일 날 좀 빠져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일단 거래량이 좀 실려줬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빠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이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들어올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5,000원 정도인데 요 아래면 네 그 아무리 여기서 했다고 해도 기회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줄려나 싶기도 하고 지금 외국인 프로그램이 요날 매수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고 요날 엄청 팔아버렸습니다. 거의 며칠 산 거 하면서 다 팔아서 정리하고 다시 뭐 이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 제가 아는 걸로는 좀 팔았다가 막판에 좀 다시 조금 더 채워넣는 느낌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익을 봤기 때문에 또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횡보 정도 아니면 위로 한 번 더 튀었다가 다시 빠지던가 뭐 이런 게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일 것 같고 일단 어느 정도 빠지긴 빠졌기 때문에 뭐 이제 지인들한테는 말했는데 이 정도 17,000원 정도도 쫄 구간은 아니다. 쫄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나중에 시간은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뭐 빠지면 오히려 기회가 되니까 만약에 더 빠지면 다른데 제가 지금 예수금 거의 다 썼고요. 세컨 옮겨놨던 거
메인 계좌 걸 세컨으로 옮겨서 지금 다른 쪽 작업하고 있는데, 중공업. 여기도 조금 더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빠져주면 사고 아니면, 일단은 물량 살 만큼은 다 샀습니다. 사가지고, 어쨌든 오늘 못 팔았고, 조만간 또 한번 톡톡 튀어줄 때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2만 원이 안 갔기 때문에 또 2만 원 살짝 아래에서 또 찍고 내려왔다가 몇번 왔다 갔다 하다가 탁튈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뭐 어쨌든 마무리는 괜찮았습니다. 시위는 좀 빠졌지만 어쨌든 거래량 좀 터져주고 차트도 좀 괜찮고, 네, 나쁘지 않았어요. 당장 올라갈 거라는 기대보다도, 왜냐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최대한 작업을 해서, 일단 메인 계좌는 좀 냅두고 있고, 이제 8만 건 팔았으니까, 이제 세컨 계좌 쪽으로 해서, 그래서 평당 관리랑, 그다음에 작업해서, 소소하게 수익 좀 내면서 기다리다가, 한번 이렇게 펌핑 올 때, 연기만 안 되면 아무튼 11월 안에 되는 거니까, 그때 한번, 적어도 상한가 근처까지 나올 확률 높아요. VAI는 한번 터질 테니까, 어디가 될저 바닥일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때를 대비해서,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까지 빼기는 힘드니까, 10,000원 뭐 안에 여기까지, 왜냐면 거래량 여기까지 실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거의 10,000원 나왔잖아요. 거의 요 정도까지는 힘들 것 같고, 나올 확률은 있지만 그래도 거의 없고, 제가 봤을 때 16,000원 정도면 거의 바닥은 다 왔다고 봅니다. 네, 이걸로 단타 이제 추천은 안 하는 게, 왜냐면 제가 계속 비중을 줄이라고 했고,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조금 하시는 분들, 아니면 초보자 분들도 하시려면, 제가 해도 될 정도는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천천히, 낮은 가격에서 사셨다가, 여긴 조금 위험하다기보다도, 뭐 작업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요 정도 부분, 더 밀리면 요까지 또 보면서, 계속 박스권 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네, 추매는 16,000원 대까지 잘 했습니다. 잘 모아놨고, 평단이 한이 정도 돼요. 세컨 계좌, 메인 계좌는 여기 이 정도, 좀 보이지도 않으니까 마르니까 뭐 상관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STX 이제 추가적으로, 요거는 제 생각인데, STX 아마도 3자 유증이나,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살짝 생각은 해봤거든요. 어차피 이 사람들 돈벌 만큼 벌었는데, 돈은 이제 회수는 다 했고, 거의 다 했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가를 한번 펌핑 해놔가지고 돈벌 사람들 아마 다 빼갔을 거고, 여기서, 자기 돈 쓰진 않을 거고, 어쨌든 3자 유증이나 이런 걸 해서,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서 뭐 시나리오입니다. 그냥 제 뇌피셜인데, 이 3자 유증을 하면 대주주 지분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지분율이 더 낮아지고 매각할 때더 좋으니까, 이게 이제 뭐 무기명식이라든가 뭐 어쨌든 3자 배정해서 다른 쪽에서 가져가는데, 거기가 나중에 이제 최대 주주로 뭐 바꿔가는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 40% 아직도 40% 되잖아요. 팔 텐데, 그냥 하면 조금 왜냐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비싸니까, 유증을 더 싸게 해가지고 좀 비중을 더, 그러니까 여기 좀 주는, 그러니까 좀 싸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분을 가져가면 조금 그 가져간 쪽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좀뭐 상상은 해봤습니다. 뭐 실현될 건 아니고 그냥 상상이에요. 네. STX 그린 로지스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어요. 상한가 찍나 했는데 안 갔고, 거래량도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마무리도 괜찮았고, 시외 좀 빠지긴 했는데 뭐 상관없죠. 여기는 일단 실적 발표 이제 10월인 줄 알았는데 11월이었죠.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고 나서 이게 시총이 어느 정도면 괜찮겠구나 싶으면, 이제 사실은 근데 여긴 더 들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살 생각은 있어요. 나중에 봐서. 어쨌든 뭐 여기는 공짜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올라줘서 뭐 오늘 그래도 나름 괜찮았고, 여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 그리고 마린 서비스 돈 들어올 게 9월 말까지 아마 들어오는 걸로 돼 있을 텐데 조용하네요. 아무튼 튈 수는 있다.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규모가 크니까 꽤 커요. 네, 시청력이 몇 배가 됩니다. 여기도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랑 어쨌든 뭐 시간 맞추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 뭐 차트 만들어 가려고 하면 뭐 회사에서 어쨌든 잘 하겠죠. 네. 에스텍스 중공업 여기 뭐 8,000원대까지 추매 차곡차곡 계속 탔습니다. 계속 좋아요. 네. 여기서 사실은 팔수 있었지만 안 팔았죠. 굳이 팔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그 잔금 이슈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안 팔았고 어차피 뭐 여기서 파나 안 파나 상관없고 여기도 한 11월까지는 적어도 나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잔금 납입이랑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카타르 수주와 더불어서 뭐 이것저것 어쨌든 수주 뭐 중국 쪽이든 뭐 한국 쪽이든 그게 있는데 어쨌든 여긴 매각은 끝났잖아요. 매각은 끝났고 그나마 조금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거는 이게 이제 블록 딜로 한번 튀었을 때 아마 정리를 할 거란 말이죠. 그거 조심 한번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블록 딜을 삼성중공업이라던가 한화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팔아버린다거나 하면 아니면 중국 조선소 비중은 적더라도 그런데 넘겨버린다고 하면 이제 경영권 이슈라던가 이런 게좀뭐 쫄리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주가 올라갈 때 오히려 뭐 블록들을 때려도 몇배막 엄청나게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건 이제 시나리오니까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다. 지금 가격 이게 터지기 직전까지잖아요. 여기까지 빠지려나 사실 저는 아직 이 정도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빠져줬는데 뭐 8,000원대까지 잘 샀습니다. 어저께도 사고 오늘도 사고 뭐 적당히 잘 사놨고요. 좋습니다. 여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거 쫄면은 바보죠. 이런 거는 왜냐면 조선은 시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HMM 여기는 그냥 구경 중입니다. 마이너스죠. 증시가 안 좋아서 빠진 건데 여기서 어차피 매각 이슈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거 없고 이 정도면 뭐 감자가 이 정도잖아요. 대충 12,000원 뭐 조금 더 빠져도 되겠네요. 아무튼 뭐요 정도 왔다 갔다 할거 가는 생각하고 어쨌든 일단 뭐 정탈병만 들어간 거니까 매각 뭐 아시아나 쪽도 뭐 있었는데 어쨌든 하긴 할 거니까 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빠질 때마다 차곡차곡 천천히 뭐 이런 게 아마 좋은 전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뛰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뛰기 좋으니까 아주 천천히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규모가 크고 안에 돈이 있어요. 근데 악성 매물이 많죠. 이게 이제 잘 버무려져야 되는데 어쨌든 합의점은 찾을 거라고 봐요. 그것 때문에 급등급락 자주 나올 확률 높으니까 단타도 좋다. 이렇게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유니슨 생각보다도 많이 빠졌습니다. 1800원에 한번 가고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생각보다 하락은 적었는데 그래도 좀 아무튼 이 정도면 뭐 괜찮다. BW 발행도 좀 하고 했기 때문에 언젠간 한번 튀어줄 확률 높으니까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되겠고 내년 뭐 어쨌든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선 이슈 때 탄력은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친환경 크게 뭐 기대는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네. 그리고 대한전선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사진 않았어요. 사진 않았고 가격은 괜찮다. 좀 괜찮다고 봅니다. 우선 협상 여기 있었어요. 네, 있었기 때문에 사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뭐좀 많이 빠졌지만 쌀때 사면 되죠. 네. 부동산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혹시 대한전선에서 그 호방건설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그냥 손실이든 말든 정리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가격. SM라이프 디자인. 하락이 거의 없었죠. 여기는 하락이 없고 빠지다가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살까 고민하다가도 안 샀는데 일단은 조만간 한번 또 위로 한번 툭 튀어줄 것 같아요. 어디까지 튈지 모르겠지만 대략 뭐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그냥 네 사시면 됩니다. 걱정 전혀 할것 없는 주식. SM이 어쨌든 뭐 매각 그 나올 때까지는 공정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천천히 사시면 됩니다. 네. 펄어비스 많이 빠지다가 오늘 조금 올라왔는데 뭐 더 사야 되는데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일단 더 많이 갈 거라서 단계로 여기다가 좀 넣어놓고 있고요. 더 사고 싶은데 지금 어쨌든 못 샀습니다. 네.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전체적으로 좀 장이 밀렸다가 지금 그나마 지금 미국 증시 괜찮아서 또 월요일을 또 봐야겠지만 한 번 더 펌핑 나오면 또 이제 한 요 정도까지 올라오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GS 리테일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요거 철수 투자 여기 실적은 괜찮은데 어쨌든 이거 예정입니다. 아직 예정인데 프레시몰인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만약에 한다고 뉴스 뜨면 틀 겁니다. 위로 배당 시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지면 좋아요. 그냥 사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진 않았지만 아무튼 좋습니다. 네. 그리고 키스트 여기 뭐 빠지고 있죠. 사면 됩니다. 이게 그냥 사면 돼요. 제가 다른 거 작업하느라고 지금 못 샀는데 좋아요. 그냥 사면 됩니다. SM 쪽은 어차피 여기는 매각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윙이푸드 한번 튀었죠. 윙이푸드가 요거 중추절 요거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거 그냥 작업하려고 올렸다가 뺀 것 같아요. 1,000원 여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튀면 정리해도 되는데 저는 일부러 그냥 안 했습니다. 왜냐면 11월 달에 바이든이랑 시진핑 만나고요. 12월 달에 한중일 한일중 뭐 이렇게 쓰던데 뉴스에서 고 이슈 있기 때문에 모아갈 거예요. 이거 다른 종목 제가 좀 정리하면 여기 비중 살짝 높일 거예요. 11월 12월 사이에 튈 확률 꽤 높아요. 일단 바이든이랑 시진핑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한중일, 한일중 뭐든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연고전, 고연전이니까 그때까지 봐서 제가 봤을 때 한 두 달 정도 좀 빡세게 좀 작업해놓으면 꽤 수익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지금 이거랑 동시에 지금 반도체 또 상원에서 미국에서 왜냐하면 좀 화웨이 쪽 그 7나노인가요? 뭐 그 얘기 써가지고 또 제재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한국 쪽에서는 미국에서 조금 뭐 유예해주는 것도 있어서 어쨌든 선거용으로 치면 중국을 때리는 게 맞고 어쨌든 경제 경기가 좀 살아나려면 나야 또 바이든 유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저런 할 건데 바이든이 외교가 생각보다 썩 좋지가 않아서 아무튼 그럼 좀 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기대감으로 특히 좋다. 그래서 안 팔았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 뭐 사시면 됩니다. 네, 사시면 됩니다. 네. 더 빠질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사면 되고요. 다른 거 할 말은 없고 경남자 여기는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고려신용정보 여기가 조금 장이 안 좋다 싶으면 튀고 아니면 좀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올랐다가 빠졌다가 하는데 10,000원 이하는 잘 안 주고요. 어차피 지금은 제가 작업 다른 거 할 거 있어서 사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박스권 또 좀 폭이 좀 적어지고 있어요.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다가 한번 탁 튀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부동산 PF나 이런 거 터지기 전까지는 일단 모아가는 게 좋겠다. 채권 발이건 뭐건 지금 빚 못 갚는 사람 꽤 많고요. 20대 30대부터 기업 뭐 은행 뭐 회사채 은행채 뭐 이런저런 채권 뭐 국채까지는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문제가 좀 될 만한 요지들이 많기 때문에 요소들이 무슨 모아가시는 게 저는 추천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도 네오비즈 계속 빠지다가 이 정도까지 빠질지 몰랐는데 좀 올랐고요. 실적은 어차피 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적자가 나든 플러스가 나든 근데 지금 뭐 평점은 좀 올라갔고 서울유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잘 팔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지금 해볼만하다. 이 정도 빠졌을 때 꾸준히 나올 것 같긴 해요. 일단 100만까지는 아니라도 어쨌든 되지 않을까요? 시간 지나면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 12월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100만 장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뭐 차트 괜찮았는데 최소 3만원까지는 그래도 보자 차트를 봤을 때 35,000원 정도? 35,000원 아래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겠다. 위로 더 올라가기도 좋고 오히려 좀 매출만 잘 나온다면요. 네 아직 요거 좀 아직 그 결과 안 나왔는데 한 달 정도 한 짓게 보면 대충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스팀이나 아니면 요즘 동접자는 안 봤는데 제가 뭐 그런 거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맞아. 종토방 그냥 보시면 거기 실시간으로 많이 나오니까 거기 보시면 됩니다. 찾아볼 필요 없고 귀찮게. SKDND 수익권이죠. 뭐 그냥 계속 수익권인데 조금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코엘 패션 조금 샀습니다. 어저께. 오늘 사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여기서 한 7%? 6, 7% 팔아가지고 요거 샀습니다. 여기가 비중이 조금 더 높아가지고 그래도 여기가 비중이 좀더 여기가 100이면 한70 정도 돼요. 이 정도 더 맞는데 아무튼 조금 팔았고요. 때 되면 올라가겠죠? 일적분할 부동산 이슈만 잘안 터지길.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요즘 별론데 그게 좀 인적분할 전에 어쨌든 좀 불안 요소도 있어서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비중 살짝 더 낮출까도 고민 중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코엘 패션 여기는 이제 두달안 남았죠? 그래서 조금 샀습니다. 더 빠지면 제가 SKDNC 조금 더 팔아서라도 코엘 패션 더살 예정이고요. 어쨌든 인적분할 뭐 한번 탄력 받을 테니까 걱정 없이 작업을 할 겁니다. 요거는 인적분할 후까지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유가 배당을 잘 주기 때문에 배당까지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거 조금 작업하고 있는 거 일부 물량 정리가 되면 바로 여기에다가 쏟아 부을 겁니다. 여기 많이 부을 거예요. 뭐 무조건 뭐 무지성은 아니고 아무튼 적당히 잘 적당히 꽤 많이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여기 저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약 보합 수준은 되는데 어쨌든 다음 주면 이제 무증 그거 되는데 무증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칠 수도 있거든요. 그 권리락 뜬 다음에 그때 팔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들고 있습니다. 성공하겠죠 뭐. 한 번은 쓸 테니까 그때 노리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4개는 뭐좀 그냥 계속 보고 있는데 셀로메드 요게 12 발행 요게 몇년 26년까지니까 요거 좀잘 보면 같습니다. 거래량이 심상치 않죠? 네, 좋습니다. 여기 좋습니다. 네, 작업을 한번 여기는 조금 위로 올려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네, 마음에 드는데요. 네, 아무튼 그렇고 나머지 보면 뭐 텍스트 한번 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비슷해서 차트가 여기는 뭐 이런 거 나왔고 화물산업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화천은 뭐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강서구청장 요거 민주당 쪽에서 이기게 되면 뭐 이재명 테마주나 뭐 조국 테마주 한번 또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또뭐 아이디어니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력 항전 가격 4분기 올려야 될것 같고요. 가스도 그렇고 단기 여기 또 한번 튀기 좋습니다. 지금 전기 가격 올린다고 하면 튈 거예요, 살짝. 그때 또 정리하면 되니까 미리 좀 바닥일 때 사놓으면 괜찮겠죠? 아이지 비전 여기도 뭐좀 뭐라고 해야 될까? 네, 좀 이런 게좀 있습니다. 에머리지 안 본지 좀 됐는데 여기 좀 많이 빠졌네요. 작업해볼 만 하겠는데요. 여기도 그리고 여기 이제 배당 때문에 좀 올랐다가 빠진 것 같아요. 배당 딱 끝나니까 시간이 보면 10월달, 9월달이죠. 그러니까 배당 받으려고 들어왔다가 배당 받고 그냥 이렇게 쫙뺀 거죠. 밑에서 또 다시 작업하면 할 텐데 보면 배당 받으려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거 배당. 왜냐하면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에이 그래도 먹자 해가지고 먹다가 지나고 나서 에이 팔자 해가지고 판것 같아요. 또뭐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회사는 괜찮으니까. 그리고 믿고 살짝 빠졌고 포스코 여기 뭐 조금 더 조정 오면 네, 살만할 것 같은데 그리고 조선 쪽 계속 많이 좀 빠졌잖아요. 사시면 됩니다. 빠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오션도 이제 좀 적당히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고 하이브는 뭐 괜찮고 전국이 계속 뭐 3D인가 뭐 어떤 애던데 그리고 YG는 양현석 씨가 그뭐 징역형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그래서 블랙 그 뭐죠 베이비몬스터 공개 안한것 같아요. 원래 그거 딱 무죄처럼 아무튼 잘 나오고 나서 블랙핑크랑 베이비몬스터 동시에 같이 내려고 했었을 텐데 그거 양현석 씨
이슈 때문에 좀 미뤄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의 그 악재를 어쨌든 요거 애들 키워야 되니까 좀 살려달라 요걸로 하는 건데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유니어 머티리얼 여기도 튀기가 꽤 좋은 위치까지 왔습니다. 풀모어는 좀 좋았고요. 아 헤인 여기도 여기도 나중에 여기 좀 오늘인가 뭐 쳤던 걸로 아는데 VI 배럴 지금 딱 튀기 딱 좋은 느낌이긴 한데 여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요 정도 6,600원인가 요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